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힌트를 직접 착장하고 왔는데요.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드라마에 누구인지 혹시 가늠이 가신가요?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. 모르겠어요. 제가 정말 대단한 힌트 드리겠습니다. 안녕, 난 수심이야. 어? 민요 수심이! 수심이. 수심이 아니고요.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이템 주제는요.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미녀 공심이 속 이템인데요. 바로 공심이 원피스 패션을 제가 직접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발까지 공심이로 변신을 했는데요. 네. 어떤가요?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저게 너무 예뻐서 몰랐어요. 너무너무 이뻐요. 아, 정말요? 너무 단아해 보여요. 어. 아, 단아해 보이네. 지금 눈 화장, 뭐 전반의 얼굴형, 그리고 네. 이 전반적인 이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, 수미 씨는. 진짜. 진짜. 지금 여기에 아까 찼던 귀걸이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오. 깔끔하게. 그럼 1.5배 이뻐 보이겠네요. 아, 센스. 이 제품은 온앤땡, 온땡의 그 브랜드 제품인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. 어, 예쁘다. 그죠? 더 예쁘다. 네.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가슴 쪽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서 허리 라인이 좀 날씬해 보이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 커지게 하는 플레어 라인이라서 엉덩이나 뭐 허벅지가 좀 뚱뚱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마른 사람한테도 체형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이 디자인은 안에 어떤 거를 입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확 변신이 될 수 있는. 또 등이 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렇게. 어, 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. 네. 오! 오, 등에도 좋아. 야, 그러면 여기 진짜 이건 브레이저를 안 하고 약간 그. 네? 브레이저 안 하고요? 브레이저 안 하고. 따로 커버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?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, 야,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? 네. 브레이저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민소매, 그냥 블랙 민소매 하나만 입으셔도 충분히 좀 섹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저도 이 옷을 이제 입고 거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여성분들의 모든 체형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가슴을 잡아주고 네. 또 A라인으로 퍼져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네. 이 앞에 이 스트랩이 네. 좀 빅토리아풍에 많이 나오는 이런 스트랩 디자인이에요. 아~ 그래서 올해 트렌드가 또 빅토리아풍이 있으니까 트렌드를 좀 더 가미한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공심이가 그 극 중에서 원피스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. 그 중에서도 왜 저 원피스가 꼽혔냐면 좀 아무래도 보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 저건 진짜 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눈길이 갔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.